세옥도옥 선생입니다.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고통스러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골프를 너무 오래 쳤는데 저한테 개선이 되고 그리고 아유 처음에 배울 때 아예 쉽게 배워라 그러면서 지인들 가족들을 처음에 저한테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저는 다른 접근의 골프를 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이제 레슨이 딱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아니 뭐 유튜브에서 막 50만 넘는 뭐 어떤 프로는요 어떻게 여기서 이쪽이 골프의 전부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오 선생님은 진짜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상식적으로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이 있으면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서 여기서 그냥 딱 치면 골프는 딱 나머지 그리고 해결하면 된대요. 근데 이제 그때 스퀘어 페이스를 잘 맞추면 똑바로 가고 열리면 우측으로 가버리죠. 근데 옥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이쪽 구간은 아무 쓸데없는 구간이다. 그냥 내가 들 수만 있으면 공간만 만들어서 위치 에너지만 생성할 수 있으면 아무 중요하지 않고 이쪽 구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보세요. 그쪽으로 보려고 하고 좀 들고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고 이렇게만 끝내면 뭐하니까 피니쉬를 하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99%의 레슨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만 얘기를 하는데 옥 선생은 여기 얘기를 안 하고 타겟 보면서 페이스 어떻게든 그 맞는 순간에 스퀘어 생각하고 그쪽으로 보내려고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려고만 했더니 스윙이 어정쩡하니까 옥 선생은 뭐예요? 뭘로 마무리 시켜? 죽자고 피니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피니쉬. 오? 그랬더니 조금 더 힘이 좀 좋아지니까 또 보고 앞으로 보내고 피니쉬. 그랬더니 이런 볼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앞으로 보내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력이 올라가고 스코어도 낮아지고 실력이 좋아지면 백스윙의 영역을 점점 크게 하면서 연구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내다 보니까 공이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치면 내려오면서 맞기 때문에 얘는 아웃인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내가 인아웃으로 친다고 해도 내려올 때는 아웃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위에서 후려치는 사람들은 공이 왼쪽으로 당겨지지 않고 우측으로 밀리는 슬라이스의 구질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 앞으로 치는 사람들은 상향 타격으로 인아웃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훅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해요? 당연히 훅이 유리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훅을 만들어 드리고 아니면 드로우를 만들어 드리고 여기에서 블락킹이라는 동작을 가르쳐 드리면 이렇게 페이드나 아니면 스트레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알려드리면 이게 옥 선생의 전매특허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골프가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앞에 보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보내고 피니쉬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잘 좀 생각하세요. 이제는 시간 낭비 좀 그만하시고 옥 선생의 레슨을 그냥 추앙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단연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